다음엔 다리를 걷어차 부러뜨려 줄게. 한국 유로파 선수들이 축구할 수 없도록 태클해 버려야 된다. 경기 안 봤는데 나도 한국 대표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수준 보면 3대 0 맞는 말 아닌가? 객관적인 제스처 아닌가?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고 욕하지 말고 못난 자기 자신을 탓해라. 그게 왜 누가 지랬다? 네, 어제 열렸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6차전. 우리는 이강인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중국을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임시감독 체제로 2차 예선 마무리를 했고요. 우린 조 1위를 차지했고, 톱시드의 자격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는데, 중국은 떨어지나 했습니다.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에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자력 진출하려면 승점 1점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경기에 나섰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골로 0대1 패배를 당했고, 이렇게 되면서 중국은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태국의 조 3위였던 태국의 승점 3점 앞서 있었는데 태국의 상대가 싱가포르였거든요. 최약체인 싱가포르였기 때문에 골득실에서 따라잡히면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태국 대 싱가포르의 경기가 우리 경기보다 조금 늦게 진행이 돼서 중국이 이 경기를 계속 이어서 지켜봤는데 태국이 싱가포르의 3대1 승리. 3대 0으로 이겼으면은 태국이 맞아요. 경기를 뒤집고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싱가포르의 한 골을 허용하면서 3대 1이 되면서 승점, 골득실, 다득점이 다 독률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막대결 상대 전적을 따지는데 이제 중국이 태국에 1승 1무를 거뒀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겨우 조 2위를 유지했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3차 예선에 합류한 중국이고요. 제가 현지 이제 경기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 이제 중국 취재진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중국 취재진들의 기자회견 끝나고 이 계속 경기 태국 경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태국이 3대 1로 승리하는 게 2점 두골 차로 승리한 게 결과가 나오니까 환호를 하면서 기뻐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순서는 바로 중국 현지 반응입니다. 이게 사이트가 어디죠? 네, 소우닷컴이라고 우리 이제 매체들에서 중국 반응들이나 중국 소식들을 인용할 때 자주 이제 인용하는 매체들이긴 한데 여기에 나온 댓글들, 기사 댓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뭐 재밌는 것들, 인상 깊었던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국과의 격차는 크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가장 책임이 큰건 부패한 축구협회다. 젊은 선수들은 오늘의 굴욕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한국을 상대로 패배했는데 어쨌든 3차 예선에 진출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몇 가지에 있던 댓글들을 이제 발췌를 한 건데 뭐 모든 축구 팬들이 어느 정도 협회에 대한 불만이 있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 축구 협회는 최근에 이제 이 스캔들에 휘말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노도 포함됐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뭐요 정도는 좀 정상적인 반응에 앞으로 소개될 댓글에 비하면 속한 댓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댓글이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선수들은 어제 꽤 물론 몇몇 비매너 플레이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상대로 한 골밖에 안 먹혔으면 아, 중국 그럼요. 입장에선 뭐 선수들은 나름 잘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댓글 살펴볼까요? 이게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다는 기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더 부끄러워야 된다. 그런 자조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이반 코비치 감독이 뭐 잘했냐? 어쨌든 중국을 3차 예선을 이끌었으니까 잘했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기사였는데 3차 예선 진출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누구냐? 이런 댓글. 그래? 기사에? 이런 댓글이. 싱가포르가 한 골을 넣어줬기 아, 때문에 그럼요. 싱가포르가 그대로 0대 3으로 졌다면 못 올라갔을 텐데.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중국 슈퍼리그에서 한국 감독들을 많이 데려가잖아요. 왜 국대에는 안 쓸까? 원래 막 그래서 최강희 감독에 대한 제의를 계속 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최강희 감독이 뭐 거기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뭐 본인들 딴에는 우리나라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세우는 것보다 아예 그냥 외국 감독을 세우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우리 감독들 거절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따라가고 싶지만 밉기도 해. 뭐 이런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죽고 싶으면 떡볶이 한번 네. 거시고 이거. 그리고 그 다음 댓글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맞아요. 근데 수비는 진짜 잘했습니다, 어제. 네. 뭐 나름 냉철하게 자기들 플레이, 중국 플레이를 좀 분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댓글도 좀 재밌었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직도 기대감이 있단 말이야?
이런 댓글이 또 있었습니다. 뭐 재밌는 댓글 위주로 갖고 왔던 거였는데 좀 자조적인 반응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댓글 중에 경기를 안 보고 다는 댓글분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난 내가 댓글 안 봤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도 경기를 안 보고 그냥 댓글만 달았을 수 있죠. 아직도 보는 사람 있단 말이야?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탁구죠. 그렇죠. 탁구를 차라리 탁구를 보면 네.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음 소개드릴 내용은 손흥민 선수의 제스처. 아, 이게 제스처. 또 경기가 확인자가 네. 됐었잖아요. 네. 이제 전반 막바지에 손흥민 선수가 중국 원정 팬들을 향해 손가락을 펴보이면서 이렇게 3대 0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런 제스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날 경기장에 3,300명 이상의 중국 원정 팬들이 이제 경기장을 찾았는데 한국 선수들은 물론 우리 팬들한테도 야유를 하면서 서로 이제 야유를 주고받는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야유를 거세게 보내고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에 대해 반응을 했었죠. 이렇게 제스처를 피하면서 그랬는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에 대해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난 상대를 존중하는 난 상대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렇게 야유받을 행동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근데 심각하게 야유를 하니까 작년 원정에서 3대 0으로 이긴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래서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여긴 한국이고 우리 집이다. 우리 안방이다. 홈 경기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 팬분들까지 무시하는 거라 생각했다. 라고 캡틴의 면모를 보이면서 이런 제스처를 취한 배경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게 왜 누가 칠했다? 이 제스처에 대한 중국 팬들의 반응 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면이 있지 네.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화날 수 있는데 화내지 마시고 그냥 네. 저처럼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우리 네. 이겼잖아요. 네. 이긴 사람 입장에서 재밌게 받아들이면 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 다음엔 다리를 걷어차 부러뜨려 줄게. 이게 옆에 추천, 그, 좋아요 수가 72개 있잖아요. 이게 좋아요가 최고 많이 달린 댓글이었던 걸로 봤는데, 뭐, 이런 반응이. 뭐, 뻔히 예상이 가는 반응이죠. 근데, 뭐, 경기를 해야 부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네. 탑샷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네. 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뭐, 네. 만나야 뭐 네. 월드컵은 뭐 자주 못 만나지 뭐 아시안컵이 됐든 아, 뭐. 그렇죠. 뭐 네. 올라와야 뭐 그 다음 댓글은 이런 게 좀 더 과격한 댓글이었습니다. 네. 한국 유럽파 선수들이 축구할 수 없도록 태클해 버려야 된다. 축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거칠게 해야 된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꽤 과격한 반응들이죠. 유럽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유럽파 선수들이 참여하지 않은 동아시아 축구연맹, 뭐 흔히 말하는 동아시안컵, 동아시아 축구연맹 대회에서도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굳이 뭐 유럽파들이 없어도 우리가 이긴 한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웃겼던 건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 경기 안 봤는데 나도 한국 대표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수준 보면 3대 0 맞는 말 아닌가? 객관적인 제스처 아닌가?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고 욕하지 말고 못난 자기 자신을 탓해라. 냉철하게 꼬집는. 이제 뭐 본인도 한국 대표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3대 0 뭐 맞는 말 아닌가? 네. 우리말로 따지면 뭐 만말 아닌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하니까 그 밑에 경기 안 봤으면 말하지 마라. 이런 반응, 자기들끼리 싸우는 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역시 대륙에는 현자가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물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네. 이제 옳게 된 사람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편이니까. 네. 그리고 몇 가지 또 이성적인 반응도 앞에 이제 과격한 댓글들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이성적인 반응들을 살펴보면 이런 댓글도. 왜 야유를 하지? 부끄럽다. 손흥민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그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고 국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라고 꼬집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뭐 안 좋은 댓글들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댓글들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성적인 반응도 있었다는 점. 하지만 좋아요는 0이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 이제 재밌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댓글인데 악플이 네. 너무 많네. 관리자 누워있냐? 우리 선수들처럼 누워있냐? 다 똑같네. 사람 다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약간 이런 댓글도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종종 뭐 이제 주제가 다른 기사들과 있다 뭐 이런 유의 글씨 그래서 댓글도 보잖아요. 악플 너무 많네. 그거 지금 중국 대표팀 마냥 누워 있냐. 네. 너네가 우리 대표팀 축구 선수냐? 누워 있냐? 뭐 왜 손 놓고 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중국 선수들이 많이 누워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거칠게 수비를 하긴 했죠. 본인들은 이제 막는 게 우선이니까 막 거칠게 막 밀어붙이는 장면들도 있었곤 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맞대응할 때 좀 쓰러지는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장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바로 위가 손흥민이 뭐 평소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고 국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이렇게 중국 팬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리스펙을 하는데 가끔씩 우리 내부에서 내부의 적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중국 팬들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처럼 우리 팬들 중에서도 그런 소수 의견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중국 현지 반응 살펴봤고 네. 꽤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다음에 뭐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 이런 네. 반응들이 있는데 네. 만약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네. 우리가 더 시원하게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에 손가락을 좀 더 모자랄 다표기 모자랄 정도로 제스처로 표현했을 때 모자랄 정도로 많이 이제 많은 골을 넣으면서 약간 정말 익살스럽게 했잖아요. 쉽대요. 이렇게 다음에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이런 세레모니가 다음 경기에서 또 나오고 이러면서 좀 그 일본을 상대로 할 때 우리가 쉿 세레모니, 산책 세레모니가 좀 자주 반복이 된 것처럼 계속 우리가 중국을 상대 골을 많이 넣어서 계속 이렇게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펴는 경기가 이어졌으면 더 재밌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전에 호날두가 바이언 상대로 챔스 100호 골인가 넣고 뭐 이거 했잖아요. 아, 맞아, 그렇죠. 이건가? 네. 뭐 아무튼 네. 다음에 많은 골을 넣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